문제들이 이제 성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동성애라든지 이건 뭐 보편화돼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가정 내에서도 이제 친부가 친딸을 혹은 뭐 의붓딸을 이렇게 하는 이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일, 뭐 친구의 그런 그 이성의 선보다는 더 아주 난교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제도에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막기가 힘들죠. 네, 지금 그 이러한 일은 지금만 있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만은 조선시대 성풍속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이 책인데요. 참고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 책을 쓴 분은 이제 정성희 씨라고 경상대학교 인문과 사회학과 졸업을 하고 한국정치문화연구원 한국대학원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책은 이제 나온 지가 좀 됐는데요. 1998년도에 나온 책이니까요. 좀 상당히 오래된, 뭐 20여 년 가까이 된 그런 책이죠. 그러나 이 책은 굉장히 그 조선시대의 성풍속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려놓고, 또 중간중간 이렇게 사파를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사파들이 쭉 있고요. 김홍도 씨가 쓴 그 춘화 있지 않습니까? 한국 춘화. 김홍도가 그린 그 한국 춘화. 위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린 이제 한국 춘화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중간 사진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 지금의 현 이 성 이 풍속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때 이 머릿말에 이분은 이렇게 역사와 성이라고 한 주제에 이제 글을 써놓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뉴스 가장 큰 관심거리 중 하나는 아마도 미 대통령 클린턴과 모니카 루인스키 간의 섹스 스캔들일 것 같다.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이라면 아마도 지성 최고의 권력을 가진 존재임에 틀림없을 텐데 그 권력 기반이 한 여자와의 스캔들로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 모럴이 최고의 권력을 지닌 대통령을 제약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네 정서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가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루인스키와 관계는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클린턴이 왕이라면 루인스키를 후궁으로 맞이하면 되고 만약 왕이 아니라도 해도 첩으로 드리면 된다. 상대방의 여성이 유부녀가 아닌 이상 조선시대 남성들에게 그런 스캔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성문화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검찰총장의 그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지금의 현 시점에 잣대를 대고 보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부정한 행위로서 그는 결국 그 총장에 물러나고 또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겼던 그런 이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이 조선시대 성북송 또는 이제 조선시대 유교적 성문화는 원천적으로 남존여비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였다. 따라서 삼종 지도라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적 지위는 유교는 이데올로기 안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게다가 유교적 가족 질서를 강조한 신분제 사회에서는 최고의 지배권을 부여받으면서 성문화에 있어서 합법보다는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더욱 억압했다. 그에 대한 희생자는 바로 여성과 비천한 신분들이었다. 이러한 권력과 성의 문제는 한편으로 경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비록 필자는 폭수처럼 사유재산과 같은 경제만으로 풍속사를 바라보는 좌파 역사가 아니지만 조선시대 남성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여성에 비해 사유재산에 대한 월등한 지휘권을 획득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 이제는 남녀 모두 평등하게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 고려시대 같은데 신라시대 때 같은데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 이제 유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남성 우월주의 사상 때문에 이제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남자들의 노리개 불과한 그런 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 재상상속에 여성의 기득권은 훨씬 줄어들고 말았다. 이러한 경제적 몰락이야말로 조선시대 여성들이 결혼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에게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가부장적인 유교적 가족 질서는 더욱더 여성들의 지위를 몰락시켰다. 따라서 조선시대 여성들의 성적 종속은 어느 시대보다 심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에서 이미 잉태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성북 풍속의 역사는 사회 구조에 무관하지 않으며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우리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무관하지 않는 성풍속의 역사를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알려주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이걸 보면은 조선시대의 성풍속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 가히 짐작할 수가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도 코도 체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야 뭐 어느 나라고 다 일어나고 있죠. 동물들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만 그렇게 아주 이렇게 성에 문란한 것을 보여주는데 조선시대의 한 성북성도의 단면도를 이렇게 보면 제1장은 결혼입니다. 이랑의 남자는 일부 다처, 여자는 일부 일처. 결혼제도는 국가의 우환, 노처녀 노총각, 본처만을 일정한 일부 일처제. 처가 되느냐 첩이 되느냐 축첩제도 국가가 공인한 축첩제도 최초의 축첩 반대시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인정하는 첩을 두는 것은 나라가 인정을 했어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동네 보통 뭐 조금 산다는 사람들은 이제 첩을 갖다 가까이 두고 이렇게 애를 낳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예, 봤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항에서는 결혼 풍속의 변화, 처가살이에서 시집살이로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 금지된 결혼, 200년 안 되는 시집살이의 역사. 사실 과거에는 처가살이를 남자가 이제 처가 쪽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조선시대는 이제 남성 유월주의 사상 때문에 여자들이 이제 시집으로 와가지고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풍속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혼례 없이 사는 것은 금수다. 중매 결혼과 선복이 연애 거로는 꿈도 꾸지 마라. 아들 잔을 놓는 신부감. 무자상은 절대 피하라. 궁합과 언질사. 이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됐죠. 결혼 중매 결혼 이제 선 보면서 혼례 절차는 혼례 육례 혼사를 합의하는 의혼 납채와 납폐 사실상 혼례의 초례 신행과 형구 고례 이게 이제 결혼 제도죠. 서민들의 결혼 대지 제례한 놈 머슴 서방의 제도 또 네 번째는 조혼의 폐단 일찍 결혼하는 이제 조혼 풍습 세계 최고의 조혼율이 높았던 때가 바로 조선시대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결혼시키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뭐 어린아이, 뭐 9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들은 대신 나이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웃지 못할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도 이렇게 야사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남녀 7세 부동석의 시대, 남녀 구별과 내법 아니 계시다고 여쭈어라. 내벽과 내담, 제2장에서는 임신과 기자습속, 홀순날을 아들, 짝순날 딸 이렇게 이제 뭐 혼방을 차리는데도 침실을 차리는데도 이런 것을 따졌다고 그래요. 성교육, 시내리기 좋은 날 사당에서도 성교육을 했다. 성생활, 성생활은 건강의 비결, 때와 장소를 가려라. 6번,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라. 임신과 가계 계승, 임신의 조건, 아들을 낳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조선시대는 특별히 아들 이렇게 못 낳으면 칠거지약에 들어가게 되는 아주 못된 양반 제도의 구습이 있는 거죠. 가계 계승의 편법들, 양자들이기 시바지, 기자습습, 달힘 마시기, 알터바에 빌기, 기자도끼와 계짐, 뒷간에 똥물이라도 마실 정성이 있어야 상혼날 개밥줄 계집 아들을 낳기 위해서 별별스러운 방법들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3장에서는 이혼과 수절, 이혼을 하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라. 양반의 이혼, 조선시대에도 이혼이 가능했을까? 칠거지약의 삼불거, 환향녀에 대한 이혼 청구 소송. 두 번째는 강제 이혼과 합의 이혼, 의절 이혼과 역가 이혼, 할금 유서의 사정 파이, 이혼당한 세종의 며느리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혼이 굉장히 예, 당시에는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관급에서 이런 이제 이혼을 갖다가 잘 이렇게 해서 예, 간접적인 이혼을 시키는 그런 일이 세종 때 있었다고 그래요. 여덟 번째, 죽어서 첨상은 되지 말라. 제가의 금지, 굶어서라도 수절은 해야 한다. 제가 하면 자식의 앞길이 막힌다. 서민들의 과부 탈출.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과부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얘기였고 청산과부가 그때 이제 생겨진 것이죠. 과부에 얽힌 얘기, 과부의 양성인 사방지 이 돈에 윤곽이 있느냐.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제4장의 성검죄, 남녀 신분에 따라 처벌이다는 간통죄. 간통죄의 개념과 처벌, 남녀가 밥상을 마주 앉는 것도 간통. 화관, 조관, 강간, 간통죄의 처벌은 어땠을까? 근친상간과 신문관의 간통, 근친상간 양반과 천인 사이의 간통, 간통으로 사형당한 태종의 손녀.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근친상간 한 방에서 같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근친상간은 자주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 형제와 형제들끼리 그리고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걷어나는 그런 일들이 예, 조선 시대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조선 시대 자유부인들. 39명과 간통한 감동. 그 뭐 이 감동은 뭐 지고하를 막론하고 뭐 간통을 하게 돼서 궁궐에 큰 난리를 일으킨 그런 장본이죠. 어울우동이 죽은 이후에 이후 세상에 강간은 없다. 강간의 개념 밝혀봐야 이득될 것 없다. 강간이냐 화간이냐. 강간죄의 처벌, 가해자의 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신분에 따라 강간죄의 처벌이 달랐다. 11번째, 치정살인과 학대살인. 치정살인, 부인을 죽인 간통한 남편, 간통한 부인을 죽인 남편, 남편을 죽인 간통한 부인, 추문으로 자살한 사람들, 보쌈으로 자살한 과부들. 이런 이 간통에 대한 그 혹은 치정살인에 대한 것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대살인, 남편의 폭력으로 죽은 부인들, 시집살이로 인한 살인, 성범죄 처벌은 어땠을까? 지금보다 훨씬 무거웠던 성범죄 처벌, 각종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간음으로 인한 살인의 상례죄, 결혼과 관련된 처벌 규정에 대해서. 제5장에서는 매춘과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기녀와 양반 4대수, 기녀, 기생들이죠. 발생의 변화, 기녀는 왜 생겼을까? 기녀의 변천, 기녀의 신분과 지위, 기녀들의 삶, 기첩 자손의 차별,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양반과 기녀들과의 스캔들, 기녀 동반자, 양반 사대부, 기녀와 간통하다 상투 잘린 2조 정랑에 대한 것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번째, 허락된 매춘과 금지된 매춘, 매춘의 발생, 매춘은 결혼 제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필요악인가, 매춘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강요받은 매춘에 대해서. 지금 매춘은 지금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요즘 굉장히 심해진 편이죠. 매춘과 매춘부, 조선시대에도 매춘부가 있었다. 유녀라고 불리는 매춘부들, 매춘의 금지, 매춘녀들의 이름 적힌 있는 일기장, 주망여주인의 주모, 주망여인의 주모 이런 것들은 거의 매춘 행위를 그때 당시에 했다고 그래요. 조선 후기의 섹슈얼리티, 여성복의 변화, 저고리 치마의 에로틱존, 위는 줄이고 아래는 부풀려라. 가슴은 드러내도 된다. 춘하의 등장. 풍속수로서 풍속화로서 춘하. 그린 김홍도의 신복윤. 춘하의 유입. 퇴학. 퇴락.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춘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이 양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뭐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춘하는 아주 뭐 서양 춘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가리움의 미학이 있어서 참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려놨습니다. 6장의 조선시대의 성모를 신랑이 없는 결혼식을 한 궁녀들의 일생, 원만을 위한 존재한 여성들, 궁녀가 되는 길, 신랑이 없는 결혼식을 치렀다. 후궁이나 상궁이 되는 길, 외로운 궁녀들의 생활. 한면 궁녀로 피택이 받으면 그는 이제 결혼할 수가 없이 궁궐에서 이렇게 지내는. 그래서 왕의 간택을 받지 않으면 평생을 그렇게 늙어 죽어가는 그런 이제 불우한 삶을 궁녀들이 살았죠. 17번째, 외로운 여인들의 불우한 연애 동성, 금지된 사랑과 동성의 세자빈 봉씨와 동성의 사건. 남편인가 간부인가, 성종대 간통살인 논쟁, 간부와 남편에 대한 개념 논쟁, 법과 현실의 성모럴에 대해서. 19번째, 조선시대 성모럴과 간통 이야기. 평생을 못 잊은 남녀의 사랑, 불도를 닦다 간통으로 몰린 남녀,
과부와의 주문가의 관통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 이제 절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뭐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못 낳겠죠. 그래서 거기서 불공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그릇된 그 일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일들도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20번에 조선시대에도 성병이 있었을 거야. 성생활과 성병, 조선시대의 성병에 천포장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 병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7장에는 야담집에 전하는 남녀 상열치사에 대해 간통에 관한 이야기, 혼인에 관한 이야기, 첩에 관한 이야기, 과부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의 현 시대 그 성에 대한 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우리의 이제 그 조선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그 선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성에 대한 것을